거란의 2차 침입이 가중되면서 고려는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포로 작전을 통해 성공한 양규 강감찬은 거란군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을 개시합니다. 양규는 거란군이 철군을 시작할 때 유리한 위치로 끌어들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감찬은 거란군을 철근 시장 먼저 찾는 것을 급조하면서 양기와 강감찬 간의 대립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라를 사랑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은 자연스럽습니다. 전쟁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고려거란 전쟁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고려의 영웅 양규가 강감찬 없이 거란군을 격퇴할 방법이 궁금한데 흥화진에서 돌아온 거란군을 완전히 섬멸하고자 하는 양규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십만 대군을 단 몇만으로 이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알려진 111년 1월 28일의 전투에서는 양규가 귀주 별장에서 김수훈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규의 힘을 바탕으로 29일 흥화진 주둔한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는 거란군을 크게 격파하고 잃어버린 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의 승리 뒤에는 거란군의 후퇴가 있어 14-15화에서 고려군의 승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규가 전사하는 111년 애전 전투는 고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며 현종은 양규에게 공부 상서를 주고 양규의 아내에게 영원한 곡식 백성을 내리며 아들왕 대충을 교서에 임명한다고 전해집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에 잡히지만 강감찬의 부인이 거란군에 잡힌 강감찬을 발견하여 새로운 전개를 예고합니다. 강감찬의 부인은 남편을 반대하고 전쟁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했지만 적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강감찬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나설 기회는 소배압으로 그는 강감찬이 입을 면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야율용서를 기다리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야율용서를 독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감찬의 목숨과 거란군의 철군이 맞물린 상황에서 소배 합의가 강감찬을 살릴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고려거란 전쟁의 흥미로운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려거란 전쟁 14화에서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지 기대해봅시다.